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화요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벌써 2019년 1월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좀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황 코인 360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의 조정을 거쳤는데요. 네, 온통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오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데요. 네, 스텔라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급락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탑10 코인 중에서 9개가 급락했고, 100위권 암호화폐들은 94개 하락을 의미하는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대부분 코인들 5% 이상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급락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112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3.7%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7거래일 기준 급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말 약세 기조를 이어가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 어제보다 비트코인 4% 가까이 내리며 3,450선으로 밀렸습니다. 리플은 6.6%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0.29. 테더만이 약보합권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거래소 움직임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OKEX, 디지털 피닉스, 비트제이가 각각 1, 2, 3, 4위 지켜주고 있고 7거래일 기준 급등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24시간 기준으로 50%가량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2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63.72%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 또한 분위기가 마찬가지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현재 4%대로 하락 중이고요. 리플 5.26%, 이더리움 8.22%, 이오스 6.99%, 비트코인 캐시 10.78%로 하락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빗썸에서도 암호화폐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하락 중이고요. 이더제로 19.13%,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은 하락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둘러볼까요? 업비트 역시 같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 CCN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0%대의 하락을 계속하며 주말 동안 시가총액이 15% 감소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4위에서 6위로 밀려났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목요일 시가총액 23억 6천만 달러에서 이날 19억 6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 캐시는 이날 오전 8시 1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9.0% 하락한 1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CCN은 비트코인 캐시가 지난주 20일부터 22일 사이 119.52달러에서 121.34달러 범위까지 하락한 후 27일 일요일 시장이 전체적인 약세장의 조정을 거치는 동안 108.22달러까지 떨어지며 새로운 최저치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폭이 크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대 강도 지수가 30 이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폭의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스텔라 역시 10% 이상의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스텔라는 24시간 전보다 10.5% 하락한 0.0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텔라의 핵심팀이 사전 채굴된 스텔라 지분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지난 주말부터 시장에 돌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뉴스 BTC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과 뉴욕 증시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로며 이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연금 펀드들의 중추적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데요. 3에로스 캐피탈의 CEO 수유주에 따르면 최근 수집한 데이터들은 비트코인과 S&P 500 간 가격 등락 및 변동성 기간 중에도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고점과 저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변동성이 컸거나 적었던 기간 중에도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비트코인과 전통적 금융세계관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특성이 실질적으로 100% 데이터에 의해 입증된다는 것은 암호화폐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연금 펀드들의 중추적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금 펀드들이 갓 태어난 암호화폐 자산을 인정할 경우 암호화폐의 수용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연금 펀드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기존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통화를 이용해 2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포털 앱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앱을 개발한 캐나다의 블록체인 넷코인은 새로운 포털 서비스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 트랜잭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자사의 서비스가 알트코인을 구입하기 전에 일반 통화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넷코인 플랫폼은 자동화된 고객 확인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승인된 거래를 위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넷코인 측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알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해 일반 통화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먼저 교환해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스팀입 과 같이 덜 일반적인 암호화폐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수요와 수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넷코인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상원에 분산원장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워싱턴주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전세계 테크산업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요.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워싱턴주 상원에서 분산원장 기술의 타당성 인정에 관한 법안 SB5638이 발의됐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의 워싱턴주 법률을 개정하고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안은 블록체인에 대해 암호로 처리돼 보안성을 지닌 발생시간 순으로 처리되는 분산화된 컨센서스 원장 또는 인터넷, P2P 네트워크 아니면 유사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는 컨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분산원장 기술을 가리켜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모든 분산원장 프로토콜 및 지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4명의 공화당 상원들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이 정식 법률로 제정되면 워싱턴주의 크립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는 현재 와이오밍,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거나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리스트의 소식인데요.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이 심화되면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를 이용한 비트코인 구매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P2P 트레이딩 플랫폼 로컬비트니 코이니스트의 지난주 거래량은 157억 볼리바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볼리바르 기준 최고 주간 실적이고요. 코인댄스의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비트코인 기준 거래량은 1782 비트코인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역대 2위에 머물렀습니다. 로컬 비트니스트의 거래량이 볼리바르 기준으로만 최고 수 주간 실적을 기록한 것은 베네수엘라 공식 화폐 가치의 지속적 하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비트코인 구입 열기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는 베네수엘라의 전국 불안을 반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과 살인적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주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하며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은 과이도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도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이도 과도정부 대통령이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적극 옹호해온 인물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마두로 대통령은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트로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와 뉴햄프셔주에서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 허용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미국 행정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 수용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하원에는 현행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24일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하나 동안 그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용해 법률이 규정한 세금, 벌금, 이자 등을 납부할 수 있게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햄프셔 의회에도 지난 5일 암호화폐로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안 470-FN이 상정됐는데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주 재무국이 다른 정부 부서들과 협의해 2020년 7월부터 암호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5월에 플로리다 세미뉴 카운티가 지방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오하이오 주도 비트코인을 통한 납세를 허용했습니다. 와이오밍주 등 미국의 여러 지방정부들은 또 블록체인을 납세수단 외에 부동산 등기, 선거 등 행정 업무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 0.89%, S&P 500지수 0.83%, 나스닥지수 1.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5시 28분 코인 360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박스권의 저점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크립토코인 뉴스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12개월 최저치 기록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